2022년 8월 2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로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주님과 그분의 약속은 시대를 초월하고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게 적용되죠. 횃불 언약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횃불 언약 속에는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와 살인과 폭력의 죄가 후손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말해줍니다. 회개 없이는 모든 것이 온전해질 수 없음이 여기서 또한 증명이 되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횃불 언약이란 대체 무엇이고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와 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네 개의 아주 중요한 언약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무지개 언약이고 둘째가 횃불 언약이고 세 번째가 할례 언약이며 네 번째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들 중에 두 번째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횃불 언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언약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었던 언약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특히 이런 언약 중에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언약은 횃불 언약입니다. 이 횃불 언약이란 대체 어떤 언약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언약이 체결되어야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고 오늘날 나와 이 언약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횃불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언약으로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때 쪼갠 재물들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해서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이런 언약을 체결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북방의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 아브라함이 받을 상이 매우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포로로 붙들려간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해 왔기 때문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내 자신의 속내를 꺼내죠. 벌써 하란을 떠난 지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왜 자기에게 자식이 없나 하고 궁금증이 살살 생깁니다. 왜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지를 묻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이 없으니 이제는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 자란 다음에 색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야 후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많은 별들을 보여주고 장차 그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아브라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어이없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끌어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그에게 아브라함이 현재 살고 있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게 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횃불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가지 종류의 재물들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준비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잡아서 돌로 쪼개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제 그 준비가 끝날 무렵 솔개가 사체 위에 날아오자 아브라함은 그 새를 쫓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이내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아브라함의 자손이 자기들의 땅이 아닌 곳에서 정녕 나그네로 있다면서 그들을 섬기게 될 터인데 그 기간은 400년이 되겠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던 나라를 심판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차지할 가나안 땅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될 것이며 그들이 차지할 땅에 사는 가나안 민족은 10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셋째 언약을 말씀하시고 넷째 언약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것은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언약 체결의 당사자인 하나님을 대신해서 타는 횃불이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간 것으로 만약 쌍방이 그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쪼갠 고기처럼 파멸만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차지할 땅의 범위를 알려주시고 그것이 바로 애굽 강에서부터 위로는 유브라데 강까지라는 땅의 범위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유사일에 정확히 이 말씀대로 땅을 차지하게 된 시대는 없었습니다. 다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약간 비슷하게 차지한 적은 있었죠. 하지만 완전한 정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종살이를 마치는 때에 그곳을 탈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많은 땅들 중에서 왜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4대를 지낼 것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고 그곳에서 무려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본문의 배경과 앞뒤의 내용을 따라 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첫째, 우선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모리인의 땅에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싶어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쫓아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가득 차야 그 벌로 인해서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데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특히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려고 단까지 쫓아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맹하고 있는 아모리인의 세 형제들과 함께했습니다. 곧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을 데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바로 아모리인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조카 롯을 구출하는 작전에 아모리인들이 동참했는데 그렇지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굽 땅이야말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잠시 떠나 있을 때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 땅은 아브라함이 잠깐 귀신에 있으려고 할 때 최고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그 땅은 가나안 땅 옆에 붙어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위쪽에 붙어 있는 하란 땅은 아브라함의 친척의 땅이었기 때문에 거리로 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의 친척의 땅으로부터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남쪽의 애굽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들어갈 수 있는 허용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북쪽 땅인 하란이 아니라 애굽 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애굽에 들어가 평범하게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애굽인들 밑에서 종노릇 하고 살아야 했을까요? 그것도 400년씩이나 말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가문이 지었던 죄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조상들은 몰라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편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적어도 두 가지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고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로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또 하나는 그가 폭력과 살인의 죄를 많이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고 구약 성경의 참고 도서격인 야살의 책에 나옵니다. 데라가 당시 니므롯의 군대 장관이 되어 폭정을 일삼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430년간을 살게 하시고 그 중에서 400년간을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인 사리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그리하여 약속의 자손을 낳아야 할 사리로 하여금 큰 위험에 빠지게 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리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리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가 애굽 땅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한 요정을 데리고 나옴으로 인해 사리의 말을 믿고 그 여인을 취하여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리하여 원치 않는 영원한 대적 이스마엘 족속을 만들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죄, 가문의 죄값을 그의 후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비록 작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민족의 죄가 되고 애굽 땅에 내려가 그 벌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죄와 살인의 죄가 생기면 누군가는 그 죄를 회개하여 그 죄값을 처리해야 하는데 만약 그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언젠가 그의 후손들 가운데 누군가가 그 죄값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들어가 400년간 종살이를 해야 했던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횃불 언약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 아무리 땅을 빼앗기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정작 대상자가 죄를 짓지 않거나 죄가 가득 차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라도 강제로 그 땅의 사람을 쫓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거나 혹은 약하면 하나님도 심판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둘째, 죄는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 결과가 남아있어서 후손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그 형벌을 받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은 우상숭배의 죄나 조상들이 지은 우상숭배의 죄는 누군가 회개하여 그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상을 숭배하고 남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여 죽인 일이 있는 선조를 둔 후손들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회개로서 그것을 끝내지 않는 한 가문의 누군가가 그 죄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라도 만약 사람이 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복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타기만 하면 그냥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라도 누구든지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미 보장되고 약속된 복이라고 해도 그 복은 결코 자동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변치 않을 하나의 언약을 체결하셨죠? 그 첫 번째 언약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도 실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언약의 대상자가 되어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는 증표로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체결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일이 있다고 해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의 땅의 경계를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횃불이 지나간 후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대로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복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때문에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문은 조상들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그 벌은 얼마 후에 고스란히 그의 후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가문에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후대에 가서 저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와 살인죄일 경우에는 후손에게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몰랐겠지만 나중에 그것을 실제로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실수를 통하여 배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아브라함과 같은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가 무척 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숭배와 살인과 폭력의 죄를
보다 더 철저하게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내 후손을 위하여 가장 훌륭한 안심보험을 들어두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과 그분의 약속은 시대를 초월하여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십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도 회개로서 얼마든지 우리는 풀어갈 수 있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회개가 귀중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니, 우리 후손이 평안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